자, 재우. 그래서 어제 성취도가 좀 부족해서 오늘 다시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Do you like to test stories? 오케이. 그래서 Yeah. 선생님이 여기서 아, 다음 문장 하고 하지 뭐.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오케이, 좋아요. 선생님이 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몇 가지? 뭐라고? 아니, 네 가지. 그렇죠. 네 가지죠. 그래서 뭐? 쓰는 거. 그렇지. 또? 쓰기 위하여. 오. 쓰기 위한. 오. 써서. Excellent. 자, 이네 가지 뜻인데, 그네 가지 뜻이 문장 속에서 다될 수는 없고요. 어디 들어가면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된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쓰는 거. 그렇죠, 쓰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너 그거 좋아해? You like it? 됐습니까? 그거 뭐 이야기 쓰는 것 됐습니까? 다음 계속했어. 다음 문장. Ten. Then Dream of. dream of Becoming. becoming A writer. 오,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숫자가 몇 개? 두 개죠. 뭐하고? 자, become은 되다였습니다.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되는 것. 그 다음에 되는 중. 되는 중인. 여기서는 되는 것. 되는 것. 작가가 되는 것. 작가가 되는 것. 안만 길어봤자. 아이고야.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어, 가만 보니까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되면 안만 길어봤자 그것 dream of it 그거를 한번 꿈꿔봐. 그거 뭐 작가가 돼? 된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다음 문장. J.K. Rowling like J.K. Rowling liked to do so. Good so.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대신 왔는지 얘기했는데요. 뭐 대신 왔더라? 무엇?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건 맞아. 근데 내가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물어본 거 아니야. 뭐 대신 왔냐고 물어봤어요. J.K. 롤링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게 쓰는 뭔데? 거랑 그렇지. 이야기를 말하기와 쓰기를 좋아했다란 얘기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 투 지난 시간에 했는데 to to tell tell and stories and write. write stories. To tell and write stories 대신 왔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o tell and write stori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까 대답했는데 이야기를 말하는 것과 쓰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좀 무엇이죠? 그러면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일단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을 거고. 무엇을 너는 아 J.K. 롤링이 좋아했니? 이렇게 물을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did J.K. 롤링
like?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J.K. Rowling like? What did J.K. Rowling lik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J.K. Rowling like to tell and story to tell and write stories. To tell and write stories. 그렇습니까? J.K. Rowling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계속해서 다음 문장 She wrote Harry Potter. Wrote Harry Pot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녀가 썼니? 그녀가 무엇을 썼니? 그녀는 해리포터를 썼어. 서로 잘 어울리네요. 영어 표현 What? 아이고 What did she wrote? I write?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write? What did she write? 했더니 She wrote Harry Potter. She wrote Harry Potter. 누가? 그녀가 뭐 했다? 썼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바시 중에 did. Very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She was young. She was young. She told the stories. Told the stories. She told the infant. I for her. 오케이.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느니. 오케이. 자, 그래서 다 잘했는데 딱 한 군데 틀렸네요. 뭘까요? 아, when she was young. 그렇지. 눈치 잘 챘네요. 뭐라고요?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She was young. 자. When she was youn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언제? 오,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언제?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네? 그렇죠? 도전해보자. 여기에 누가 그녀가 뭐 했다 이야기 해주었다 누가 다 여기 있네 그녀가 얘기했다 그럼 그녀가 얘기했다를 그녀가 얘기했니로 바꿔주면 되겠네 Did she story? Sisters and friends.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she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아직 이해를 못했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When did she tell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she tells stories for her 자, stop. 뭐요? 뭐라고요? When did she tell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she tell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했더니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She sisters, for her,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였죠. 혹시 얘하고 얘하고 단어할 때 뭐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기억납니까? Tell, 이야기하다. 하다시인데 Told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Tell의 과거형이니까 did가 들어가서 모습이 Told로 바뀌었는데 물어볼 때는 did가 나왔으니까 원래 모습 Tell로 되돌아간다. 그녀가 말했다. She told. 그녀가 말했니? Did she told? Did she tell? Told이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 조금 어려울 거야. 근데 뭐 점점 나아지겠지 뭐.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And she. Wrote. 그렇지. 잃어버리지 마라. 네. 지금 다소 열어둘 수가 없네. 자, 이거였어. 뭐라고? And she wrote the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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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And she wrote them down. Okay, write down. 단어할 때 봤습니다 분명히. 적어두다, write down. 근데 write down이 아니고 왜 wrote down이야? 그녀가 적어줬던 게 언제 했던 이 행동이야?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 됐어? 그래서 write 속에 did 들어갔네. 네. 오케이. 자, 지난번 수업할 때 이게 뭐 대시고 왔는지 얘기했는데요? 그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들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them은 뭐 대신 왔다고요? 그 이야기 영어로 뭐 대신 더 스토리.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And she the stories them down. 이상한데? 뭐라고요? And she wrote the stories down. 뭐라고요? And she wrote the down. 더? 스토리즈 스토리야 스토리즈야 스토리즈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wrote, she wrote all the time all the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Now she famous Online. 자, 이건 틀렸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까? Is she a famous writer? 오케이. 나는 보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죠? I am boy입니까? I am a boy. 난 남자입니다. I am a boy. 나는 학생이다는? 나는 학생이다는? I am a student. 나는 선생님입니다. I am a teacher. I am a teacher. 그러면 나는 작가다는?
이거는? She a lion? 아, 이걸 다 she로 바꿔 쓰는 거야? 잘 봐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니, 재욱이야? 'I am a writer, I am a boy, I am a teach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어? 그러면 나는 작가다가 I am a writer면 그녀는 작가다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얘가 다 she로 바뀌면 돼? 어, 이렇게? she a writer 이러면 돼? 어? 나는 이 그녀로 바뀌고 있지? 네. 그럼 밑에 문장에서 뭐가 바뀌어? 뭐가 뭐로 바뀌어? 나는 아이고 그녀는 뭐냐? 재우야 어? 그녀는 이 뭐야? 그러면 밑에 문장에서 뭘 일단 바꿔? 얘를 어. 아따 어렵네. 시로 바뀌지. 어? 네. 그러면 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어? 할머니가 오라고 하셨는데요. Famous? 뭐라고? Famous. 나는 그녀는 유명한 작가란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famous 뜻은 뭔데, 재우야? famous 뜻이 뭐예요? 유명한. 그냥 나 그녀는 작가다 해보라고요. 그녀라고 할게요. 아, 뒤에 들어왔구나. 자. 나는 작가다가 뭐라고요? I am a writer.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비동사. 비동사야. 근데 나는 그녀는 작가다라고 바꾸고 싶대.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는 작가다가 I am a writer인데 이거를 그녀는 작가다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대. 일단 뭐부터 바꿀까, 재우야? 어? I를 그래 뭐로 바꿀래? She. 어 그래 she로 바꿨어 그래. 그러면 she am a writer 이러면 돼? 그럼 어떻게 할까? I가 she로 바뀌면 모두 뭐로 따라 바뀌어야 돼? 얘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로 바뀔까 얘가?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비동사. 그럼 그녀는 작가다는 뭐예요? She is a writer. 그러면 그녀는 유명한 작가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됐습니까? 아따 뭐라고요? Now she is a famous writer. 뭐라고요? Now she is a famous writer. 뭐라고요? Now she is a Now she is a famous writer. Okay, 그럼 a famous wri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했는데요. 유명한 작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뭐라고? 누구? 누구인지 물어보면 이름 알려주고 JK 롤링이다. 그녀는 누구니? 그녀는 JK 롤링이다. 이럴 거고요. 아마 유명한 작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이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대요. 그건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 What is she?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she now? 했더니? Now she is a famous writer.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오케이. 자, 말하기 가까스로 통과했고요. 쓰기 시험 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